절박함이 있고, 반면 또 야당은 대선과 지선 참패 후에 재기를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 역시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이러한 시점에서 여야정 간 대화와 타협으로 협치의 정치를 좀 가동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현실화된 점이 있어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제 분위기는 좀 좋으셨어요? 네, 전반적으로 과거 여야가 극한됐지만 어떤 상황, 그리고 행정부는 행정부로 마이웨이를 하고 국회는 또 완전히 비켜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각각 여야정이 현재 상황의 어떤 엄중함과 돌파구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회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그 당초 회동 예정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였던 거로 아는데 실제로는 2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고 해요. 한 15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만나신 만큼 좀 얘기들이 좀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네, 뭐 처음부터 대통령께서도 진솔한 그 발언을 통해서 이제 모든 말을 해주셨고, 예. 또 각 당 원내대표들도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심탄이하게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보니까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거랑 이제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할 법안들, 그다음에 3차 남북정상회담 등 이제 북한과의 관계 문제에 대한 내용이 이제 주로 합의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어제 회동은 청와대 여야 합동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들이 일부 있는데, 합의문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먼저 가장 의미 있는 합의는 이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자고 하는 합의였습니다. 예. 이제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이제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예. 다음 협의는 11월에 정부 측에서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직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정치의 요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대화 타협이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상대방을 어떤 신뢰를 한다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것을 받고, 또 상대방 요구를 또 들어줄 것을 들어주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에 국민들에도 정부에 대한 신뢰, 국회에 대한 신뢰가 쌓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민생 현안과 이 경제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법 등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많이 어려워서 최저임금이라거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좀 불복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1차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어려운 우리 경제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있는데,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결국 혁신 성장밖에 없고, 혁신 성장기 위해서는 또 획기적인 규제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합의를 했고, 그걸 최대한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처리를 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합의가 있었고요. 예. 세 번째로는 이 한반도 비핵화와 이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정착,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또 이제 이 남북 간의 3차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배치하도록 초당적으로 역시 협력한다는 데 대해서 합의한 것들이 구체적인 합의문에 담긴 내용들입니다. 이해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보면 원칙적인 측면, 협치의 지향, 좀 실질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측면이 좀 약간 결합된 형태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좀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이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 회동에서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안 됐다가 이번에는 그래도 합의가 됐어요. 그 배경이 뭐죠? 네, 이제 작년 5월달 그 대표들과 회담에서 이 부분이 이
약 5m 앞 시속 60km 7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 약 5m 앞 시속 60km 7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 약 300m 앞 시속 60km 7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여러 가지 성과를 내야 할 어떤 그런 필요성, 또 국회의 여야는 각자 대차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대로 가가지고는 여야 오히려 좀 공멸할 수 있다는 의식이 지금 있다고 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의식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향후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합의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초기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이제 서로 간의 실질적인 아마 뭔가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게 배경이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 가지 협의체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뭐 참여한 사람들이 그냥 판 깨고 관련을 나눠봤다는 게 굉장히 워낙 많아서 저 안에? 운동장? 저 다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이고, 거의 아침에 맨날 이 모양인가요, 여기가? 네. 아이고. 이때만 그렇지, 뭐, 그죠? 폐교 시간하고. 자, 일단 4차로 바꿔. 몇 학년이나? 고1. 아이, 또 캄캄하네. 갈 길이 캄캄해. 아이고, 참.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자강 측면에서 우리 딸내미도 이렇게 강화시키고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그 학교 가기 싫어하고 막 그랬거든 고무랩에. 근데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저게 모건대학교 사범대 갔어. 대차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그 성적도 좋아. 선생님 국어 선생님 한다고. 아직까지 열심히 하더라고. 그 공부는 이래 보면은 뭐 부모가 하라 한다고 하는 게 아니야 솔직히 그렇잖아. 네. 저 자발적으로 하는 애들은 가만히 놔둬도 하고 해라 해라 해도 안 한다 안 한다니까 그게. 아유 이거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 저 진짜 아니 할 말로 저 우리 애한테 공부하라 소리 딱 한 번 해서 한 번 조만할 때. 아 내비둬도 같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거지 뭐 부모가 뭐 해라. 아니 초등학생도 공부하라 그러면 얘 하고 나서 문장 구고 인터넷 해. 맞잖아. 근데 하라 하라 해도 될 일은 아니다 얘기지 내 말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나름의 철학이 있어야 하게 되는 거야. 좀 쉬어가면서 해라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 그 한다니까. 나는 그래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너무 공부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 공부 잘한다고 저 인생 성공하냐고. 맞잖아. 학생 나중에 시간 나면 유튜브에 한백산 도깨비 쳐봐. 대차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얼마나요? 2,300원. 뭐 쳐보라고요? 한백산 도깨비. 응. 그 아직도 성공한 거 아니나? 한 달에. 이거에서 벌고. 대차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아저씨 그림 보면 거짓말이 아닌 줄 알 거야. 내가 태백 처음에 선전하려고 순수한 마음을 시작했거든? 네. 영상이 지금 2,600개야. 진짜요? 거기서 막 벌어주잖아. 벌게요. 응. 한백산 도깨비. 그것도 만약에 잊어버리잖아. 네. 태백 도깨비 쳐도 돼. 네. 응. 이거 세울까? 네. 올라갈까? 아니, 이게, 아유, 그럼 참. 아, 아니. 응, 응, 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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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아. 여기 세워줄게. 네. 자. 응. 꼭 쳐볼게요. 응. 응. 수고해. 구독, 구독. 네. 응.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